여기는 영암입니다. 아, 여기가 대봉, 대봉 곶감이 유명하다 그래가지고요. 왔거든요. 여기 지금 카메라 녹화하는 우리 나주 명인 쭈꾸미 박남국 대표가 오늘 영상을 찍어주는데 궁금하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여기 대표님이신가 봐요. 대표님.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행사 대통령 피터펀입니다. 오늘 친구가 이렇게 오늘 정말 특별한 곳이 있다 그래가지고 네네. 제가 왔거든요. 네. 네. 메이크업도 안 하고 머리도 안 하고 아마 피터펀 TV를 시청하시는 분이 제가 모자 쓰고 나타난 건 아마 처음인가 봅니다. 제가 요즘에 소상공인을 어떻게 해서든 좀 소개를 많이 해드리고 싶어서 오지랖이 높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왔는데 지금 이게 지금 대봉 곶감이잖아요. 예, 뭐 신기해가지고 좀 전에 예. 솔직히 하나 맛을 보고 너무 맛있어서 제가 카메라를 좀 들이댔거든요. 우리 대표님 소개부터 본인 소개부터 한번 해주시죠. 예, 저는 금정에 영암 금정에서 자라나서 대봉 농사를 지면서 대봉 곶감을 가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한 20년 정도. 아, 20년. 네, 곶감을 하고 있습니다. 아, 20년. 그 곶감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제 생과보다는 네. 소득을 좀 높이기 위해서 네. 대봉 곶감하고 말랭이하고. 아, 말랭이? 네, 네. 생과는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아, 생과는 기본으로 네, 하시면서? 전국으로 직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아, 주로 그럼 판매처가 어느 쪽? 전국적으로 우리 직거래가 있어, 고객이 있어요. 네. 그 곶감하고 물론이고, 대봉감, 곶감, 말랭이 다 전국적으로. 아. 직거래를 많이 하고 있는 현지. 아, 직거래를 많이 하시네요. 네네네. 20년 동안 하셨으니까. 네. 단골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충성 고객이 많습니다. 충성 고객이 많이 있는데. 아, 충성! 아, 충성 고객이 많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맛을 인정받았다고 하는 거잖아요. 인정받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네네네. 이게 완성품인 거잖아요. 네, 완성품입니다. 이게 그 선물 세트잖아요. 선물 네, 세트. 네네네. 어, 근데 되게 고급스럽다. 그냥 대부분 이렇게 그 종이 박스로 이렇게 나오는데 네. 이거는 종이 박스 플러스 네. 이렇게 나오니까 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게 명절 선물 세트나 아니면 특별한 날 이렇게 그 많이 나가겠네요. 선물 세트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명절 때 세트.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예. 명절 때 구정 때 예예. 예. 아, 구정 때. 네. 평상시에는 그럼 하루에 어느 정도 나가요? 평상시에는 이제 생과 쪽으로 많이 나가고요. 네. 우리가 이제 선물하고 구정 때하고 우리 추석 때 아. 그때가 제일 많이. 아, 그렇구나. 네. 가격대는 그러면은 좀 부담이 없는 가격대인가요? 아니면? 가격대는 올해 감이 너무 비쌌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작년에 5만원, 6만원 대였는데 올해는 네. 7만원 정도. 아, 이렇게? 네. 우와. 그렇구나. 생각보다는 좀, 이게 곶감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냥 뭐라 그러고, 좋아서 그냥 사먹기에는 약간 부담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근데 이게 거의 곶감은 네. 거의 선물용으로 나가기 때문에. 근데 선물을 받아서 먹는 좋아요. 먹는 입장에서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받아보신 분들이 이게 네. 너무 좋다고 평가가 저한테 옵니다. 그러니까 선물을 하기에는 정말 좋은데 네. 내가 직접 사 먹기에는 약간 부담스러운 분들을 위한 어떤 뭐 아니, 저, 네. 그런 것도 있나?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건 또 조그만 거예요. 아, 이거 조그만한 거구나. 네, 또 조그만 건데. 예. 이건 5만 원대. 아, 5만 원대. 아까 그 선물 세트로 해서. 예, 선물 세트. 괜찮네. 네. 오. 이그 아까 이게 3개 들어갔나요? 예, 3개 들어갔어요. 3개 들어갔구나. 이걸 이제 30개 들어갑니다. 아, 30개. 네, 네. 제가 원래 어디 가서 가격을 물어보지는 않는데 네네네. 곶감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아, 네, 대봉 곶감. 여기가 지금 영농조합이잖아요. 예. 영농조합이면 조합원들도 많이 계시겠네요. 우리 저희 농가와 계약협의 형식으로 네. 수매를 많이 하는데 아. 근데 작년과 올해 소리피가 너무 심했어요. 네. 이 전담 지역이 그래서 이제 제가 농가 지은 걸로 올해는 거의 소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아. 3년 전부터는 제가 수매를 했어. 우리 농가 직접 수매를 했는데 그게 이제 너무 심하다 보니까 기후 변화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작년과 올해는 감이 많이 줄었어요. 아, 양이. 그렇구나. 예, 그래서 감가이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꽃감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된 거죠. 저도 전국에 막 행사 다니다 보면은 막 뭐라 그럴까요? 차도 옆에 막 가실 수가 있고 막 그래요. 네네네. 야, 저거 내가 사 먹으면 어떻게 될까? 막 이렇게
그 굉장히 뭐 불안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예, 예. 근데 와보니까 여기는 그 영암 하면 뭐 이렇게 뭐 아리랑으로 유명한, 영암 하면 아리랑 유명하고, 예, 이건 그 차, 카 레이서 뭐 요, 요것도 유명하고, 경주장. 예, 예. 예, 그죠. 예. 그리고 유명한 게 꽃감입니다. 예, 대본감. 아. 대본감 하면 전부 다 알아듣죠. 아, 그렇구나. 예, 예. 늦게 알아서 죄송합니다. 아, 이거. 그러면 우리 대표님한테, 예, 그, 이 대본 꽃감이란 어떤 건가요? 대본감은 어떤 존재? 예, 저한테는 너무 귀하고, 예, 존귀하고, 예, 예, 제 삶이 어떻게 보면, 예, 예, 그렇게 열심히 예쁘게 만들어서 많은 분들 사랑받을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는, 예, 그런 제품을 꾸준히 계속 만들 생각입니다. 아, 이런 거 많이 듣기 때문에 중국으로 많이 나가는 거군요. 아, 이 작업은 어떤 작업인가요? 이거 포장 작업입니다. 아, 이게 포장 작업이에요. 예, 예. 아, 이게 그 우리 제가 자연인을 많이 시청하는데, 네네네, 이게 그거구나. 네, 꼽아가지고, 예, 네, 이렇게 꼽아가지고. 아, 이렇게 해서, 네, 플라스틱도, 네, 가능하지만, 네, 직접 만들어도 되겠다. 네네네. 실사도, 아, 만들 수 있고. 실사도 만들 수 있고. 네, 다른 분들 끈으로 매달아서 보통 가져왔을 때 여기다가. 아. 근데 이게 불편하니 힘이 많이 드니까. 아. 개발이 돼서. 그렇구나. 예. 네, 그냥 꼽는 걸로. 야, 이거 조금 거 하나 먹어도 돼요? 아, 드셔도 됩니다. 네, 어떻게 제일 맛있어요? 이게 한번 드세요. 이거. 예. 네. 이게. 말랑말랑말랑말랑. 이게. 요거하고 이게 대표님께서. 예, 이게 추천해 주신 거군요. 여기 색깔부터 틀리죠. 대표님이 이 20년 동안 이걸 하셨다 그러니까 추천해 주신 꽃감은 얼마나 맛있는지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꽃감의 고유의 맛과 그 홍지에서 듣지 마면 안 돼! 박남국 대표님! 오늘 점심을 쭈꾸미를 먹어가지고 지금 기침하고 완전히 중요한 상황이에요 지금. 야, 근데 정말 맛있네. 이 꽃감의 그 고유의 맛 있잖아요. 옛날에 어렸을 때 먹었던 그런 그 향기라고 그러나 추억이라든가 그런 맛들이 겸하게 섞여서 나타나면서 방금 이렇게 대표님께서 주신 홍시처럼 보이시죠. 이 그냥 홍시 맛이 아니고요. 홍시 맛 플러스 정말 추억의 꽃감 맛. 와, 진짜 맛있다. 진짜 근데 제가요, 다니다 보면, 진짜 맛있으면 웃음부터 나오잖아. 이게 딱 그 맛이네. 와, 마저 먹을 거예요. 너무 맛있다. 야. 삼삼다. 어? 아니, 그럼 뭐예요? 아, 꽃감입니다. 예. 하얀 꽃감. 좋은. 꽃감의 숙성을 어느 정도 해야 될 것 같아요? 8일 정도. 아, 8일 정도? 네. 생 감에서 8일 정도? 네. 아, 생 감에서 8일 정도 숙성을 시킨다고 그러네. 내려갈게요. 네. 8일 동안 이 숙성실에 들어가, 좋은 숙성실에 들어가는 거네요. 네,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은 저 꽃감으로 탄생하는 겁니까? 네. 저희가 지금 이제 미세먼지나 너무 많지 않습니까? 미세먼지. 저는 안 찍어도 돼요. 네. 우리 사장님. 이제 그 파리 같은 것도 많고 그래서 밖에 말린 것보다는 이렇게 안에서 위생적으로 너무 좋죠. 아, 그러네. 네. 네네네. 그 지금 대세가 맞아. 건조기 쪽으로 많이 돌아가고 있는데, 자연 건조를 많이 찾는 분들이 계시는데, 대부분 지금 대세가 이제 먹는 거기 때문에, 건조, 친구 위생적으로 깨끗하게. 하여튼 우리가 그, 보면, 그 자연적으로 하면은 이제 뭐 날씨나 기후의 변화나 이렇게 해서 맛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더 맛있을 수 있고, 옛날에 네. 어머니, 아버지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 이제 몰래 놨었다 드셨던 그런 맛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또 식생활이 많이 변하잖아요. 환경이 많이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또 좋아하면 어떤 비주얼을 많이 보거든요. 맛은 똑같네요. 보니까 맛은 더 맛있었으면 더 맛있었지. 그래서 이런 방법이 오히려 더 좋겠어. 네. 깔끔하고 더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세상에. 네, 그렇습니다. 현실에서. 네. 아, 근데 바깥에 돌아다녀 보니까 엄청 커요. 오, 이 공간을 다 쓰시는 거예요 지금요? 네. 와, 사장님 무자식이다. 앞으로.
앞으로의 이제 우리 대표님 계획이 있다면. 네. 네. 우리 특수한 사람들이 먹는 게 아니라 우리 대박 국감을 네. 일반인도 그냥 사 먹을 수 있는. 네. 네. 사 먹. 얘들도 좋아하는. 얘들 좋아해요. 네. 그런 국감으로 저렴하니 더 만들어서 더 판매하는 게 제 목적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진짜 좋아하는 네, 국감으로. 국민들이 좋아하는 안심 네. 먹거리로 만드시겠다는 네, 네, 네. 네, 어떤 결론이셨어요. 좀 아쉬우니까 20년 동안 하면서 제일 기뻤던 일과 제일 또 아쉬웠던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혹시 여쭤봐도. 네, 제일 안 좋았던 거는 우리 기후가 너무 우리 농산물이라는 풍년이 들면 너무 하락 하는 거예요. 우리 대부분 국감이란 게. 그래서 이제 우리 대부분 아니라 모든 농작물도 그러겠지만 우리 농물 1%만 남아도 풍족에도 가격이 너무 하락하니까 이게 농사짓는 입장에서 너무 그게 가슴이 아프고요. 네. 그래서 제일 좋을 때는 국감이 만들어서 너무 잘 나가고 사람들이 소비자 반응이 너무 좋을 때 예, 그때 많이 기쁘겠네요. 예. 어쨌든 오늘 대표님 권한이 최영택 사장님이신데요. 여기가 영암에 어디에 가깝죠? 영암 금정인데. 골프장도 있던데 이 근처에 네, 아크로 골프장이 있어요. 아크로 골프장 네. 근처입니다. 네, 금정 대봉 꽃감 네,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네. 그래서 대놓고 홍보 타임 네, 히터펀 TV를 위한 대놓고 홍보 타임 네, 한 제가 40초 드릴 테니까 네. 고맙습니다. 네, 여기 보시고 네. 올 구정 선물 대봉 선물로 대봉 꽃감 선물로 많이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비타민 C도 뭐 너무 많고 간 개방에도 좋고 네, 우리 고조대 보면 시상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예전에는 이게 하얀 분이 피면 사람들이 뭐 곰팡이 됐다는 그게 아니고요. 시상으로 인해서 우리 임금님 진상에서 그래서 했던 기록도 있고 우리 이번에 좋은 국감으로 좋은 대봉 국감으로 선물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홍보는 네. 어떤 식으로 하고 계세요? 뭐 인터넷 어디 들어가면 여기 만날 수 있나요? 네, 인터넷 스마트 스토어에. 아, 스마트 스토어. 스토어에 가면 있어요? 예, 행복다감 치시면 있습니다. 행복. 행복다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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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으로 다가갑니다를 줄여서 행복다감. 네네. 거기 가면은, 예. 저기, 예. 예. 주문할 수 있는 거네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주문하면 바로 그냥 그 다음 날이나 그. 네네, 바로. 바로. 예. 여러분들 꽃감 좋아하시는 분들, 또, 진짜 형제들, 또 부모님들 생각날 때, 이쯤 돼서 선물 한번 꼭 드리고 싶다. 꼭 뭐 명절이 아니더라도 정말 아이들 좀 전에 비타민 C가 좋다고 이게. 네네 비타민 C가 많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궁금했던 게 그 하얀색 있잖아요. 하얀색 네. 그걸 바르는 게 네. 자연적으로 생기는 거 아니었어요? 자주 생깁니다. 그죠? 네, 자주 오래 놔두면 이게 하얗게 분이 시상이라 해서 꽃이 핍니다. 하얗게. 아, 꽃이 피는군요. 네네. 꽃이 핍니다. 아, 그렇구나. 저는 뭘 바른 줄 알아요. 아, 자동적으로 제가 발색을 당이 나와서 표출한 네. 겁니다. 꽃이 핀 것처럼 하얗게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이곳 동네 이름이? 금정입니다. 네, 금정, 대봉, 꽃감. 아, 여러분들 지금 피터폰 TV를 통해서 제가, 소개하고 있는데, 블로그를 보시면 제가 항상 남겨놓으니까 잘 보시고요. 우리 대표님의 네, 마지막, 앞으로의 그,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주시면. 우리 대봉감을 네. 대봉국감이나 대봉말랭이로 우리 가공을 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전화를 주셔도 좋고요.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도 많이 홍보해 주시고 많이 애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아니 없어요. 유튜브 채널은 없고 네. 아까 전에 행복다감 네. 행복다감에 가셔가지고 제가 밑에다 자막 남겨놓을게요. 들어가셔가지고 전화번호부터 제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이렇게 핸드폰으로 전화 네네네. 주문도 들어오고 그러나요? 네, 핸드폰으로 많이 들어오고. 핸드폰으로. 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중간 사이즈, 큰 사이즈가 있어요. 뭐, 가격대는 5만원대도 있고, 7만원대도 있고, 뭐 말랭이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예요? 말랭이 1kg에 3만원. 아, 있네. 형수님, 그거 좀 줘보세요. 그거 보여주세요. 예. 네. 좋다. 이것도 이제 그 뭐냐 맥주 안주로 너무 좋잖아요. 예. 하나 먹어 보게 좀. 야,
개탄 내가 하나 먹고 있네. 안 먹고 와. 그 말랭이도 이런 약간 씹는 맛이 필요해요. 네네네. 식감 아 좋네. 이 말랭이는 그러면 가격이 어느 정도예요? 지금 한 봉지에 5만 원, 저 15,000원씩입니다. 한 봉지에 15,000원씩? 500g. 오 괜찮다. 야 이거 이거 요즘에 그러면 뭐 이렇게 여기 농협이 많잖아요. 네네. 농협적으로도 많이 나가고 있나요? 농협적으로도 많이 나가고 있고 올해는 이제 양이 많이 없어서 저만 이제 직거래로. 아 직거래? 네 하고 있습니다. 양이 부족돼가지고 직거래 외에는 안 판답니다. 어 그건 뭐예요? 맛이 보장돼 있다는 거잖아요. 아 그래서 오늘 대표님 와가지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제가 이 귀한 꽃감을 왜 인지 알았는지 아 이제 좀 후회가 되는데요. 어쨌든 앞으로 여기 오면 가면 저도 한번 예. 그 직거래로 혹시라도 지나가다가 네네네. 사실 수도 있나요? 네, 살 수 있습니다. 어, 그럼 직접 와갖고 사갖고 가면 좀 뭐 이게 아 맛도 보여드리고 네, 시식도 가능합니다. 시식도 가능하고 어, 많이 사면 서비스도 네네네. 있고 말씀만 잘하시면 자 그러면 마지막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터폰 TV 요즘에 피터폰이 행사 대통령인데 행사 대통령이면 뭐합니까? 행사가 없는데 어쨌든 코로나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올 연말에 저도 행사가 정말 너무 감사하게도 많이 들어왔다가 다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좁혀지면서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같은 시국에 다 같이 동참해야죠. 여러분들 집에서 이럴 때 대봉감, 말랭이, 꽃감 드시면서 또 옛날 생각도 해보시고 좋은 일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도 그 구정 선물, 추석 선물 이걸로 좋다고 하니까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제가 피터팬이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삼겹살 콘서트를 다니는데 삼겹살만 먹다 보니까 이게 배가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가는 곳마다 거기에 음식이나 과일을 좀 먹어볼까 합니다. 피터팬 TV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블로그를 좀 많이 보시더라고요. 유튜브보다 블로그를 많이 보셔서 오히려 이런 농가에게는 유튜브보다는 블로그를 통해서 소개해드리니까 도움이 많이 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우리 최영택 대표님 영암 금정의 대본갑 혜성영농조합 법인입니다. 소개해드릴 수 있어서 저는 영광이었고요. 예, 앞으로 피터폰 TV 보면서 여러분들 인사 한 말씀 해주세요. 마지막 마무리 인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시고요. 우리 뭐라고요? 영암 금정 대본감 많이 사랑해주세요.